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의 모습은 한 2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변화해온 모습인 거예요. 올해는 이게 이제 최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비하고 있지만 올해 1년을 지나고 나면 또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느껴질 거고, 그럼 내년에는 또 지금과 다른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갈수록 발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고 좀더 나은 수업을 하는 걸 하고 싶지, 매년 똑같은 수업을 하는 건제 자신이 지루해서도 못 살겠고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 몇 학년 가르치냐? 2학년 6과는 딱 좋네. 아유, 딱 좋네. 되게 좋아요. 좋겠다. 신과랑,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선생님들의 모임이다. 다른 학교의 선후배,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안녕하세요. 1교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 오셨네요. 이 정도로 우리가 신과람에선 매주 두 명의 선생님이 실험과 관련된 연구 수업을 한다. 오늘은 액체의 어는 점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지금 여기서도 기계에 따라 차이가 MBL이란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데 온도 측정 센서, 인터페이스,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물을 어는 점을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 과학 선생님들에게도 기회가 흔치 않은 실험이다. 꼭 한번 해보고 싶던 실험인데 마침 잘 됐다. 잘요? 왜냐면 밑에가 얼어버려요. 어머, 어떻게. 응. 온도가 소용이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가서. 어머나, 그러면 언제부터 녹은데요, 쌤? 얘를 영하 10도를 안 맞춰놨을 때, 얘가 아까 영하 30도 때가 좋잖아. 아, 그 영하 12도 정도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의에 이어서 조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실험이 진행된다. 연구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지도하는데, 내가 실험 노하우를 배우고 또 내 실험 노트를 풍성하게 만드는 수업 시간이기도 하다. 어려운 실험일수록 집중도는 높다. 아, 올라갔다. 지금 내려와야 돼, 내려. 밑에 얼었다, 얼었다, 얼었다. 지금 쫙 얼어들었다고. 올라간다, 온도 올라간다. 밑에 있었는데. 올라간다. 이게 저 상태가 보완된 건 맞아. 근데 여기가 나란히 가는 요 위치가 우리가 보는 영도로 봐야 영도에 가장 가까운 위치가 될 거예요. 오예! 네. 봐라, 이거 봐라. 그림 같지롱. 마침내 어려운 실험을 성공했을 때의 이 기쁨.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우리 아이들도 꼭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내가 실험 수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는 제가 이 실험을 직접 하는 대상이 아니고 제가 이미 했던 실험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지금 이거는 저도 새로운 신기한 실험을 처음으로 도전해보니까 그래도 밝은 표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 실험 노트에 또 하나의 실험이 더해졌다. 교사로서의 어떤 근원을 제공해주는 제 고향이고 친정 같은 곳이고 제가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제가 교사로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곳. 내가 좋아하는 실험 수업이 아이들에겐 어떨까? 나는 학년 말이면 늘 내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았다라고 나온 거고, 이거는 매년 해보면, 이제 할때 해보면 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아쉬웠던 점이, 물론 실험 때문에 진도가 늦어진다는 뼈아픈 모니터링도 있다. 실험을 많이 하다 이번 학기부터는 수업 시간이 늘어서 사정은 좀 나아질 것 같다. 과학교사로 내 역할은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애들이 과학을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화학을 좋아하면서 화학 성적도 잘 나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저는
교사는 어디까지나 즐거움을 가르치면 되고 애들이 거기서 이제 나름의 어떤 필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이들의 몫이다 100%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 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예뻐했던 애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화학을 좋아하고 잘했어요. 나중에 화학과에 합격을 했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학의 즐거움을 선생님한테 배웠고 화학의 실력은 학원에 가서 쌓았다. 그 말이 제 뒤통수를 두고두고 쳤어요. 즐거움을 가르치고 실력은 학원에 가서 쌓았다라면 나는 아이들을 그러면 결국 학원에 내모른 교사가 된 셈인가 이런 자각이 들게 된 거죠.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수능 기출 문제들이다. 사실 수능 문제만큼 완벽하게 디자인된 문제도 드물다. 수능 기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시험 문제로도 활용했다. 질문할 거니. 어디 보자. 여기는 풀었나 보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있는 거니까 3번하고 헷갈렸다는 거네. 네. 그러면은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한 자료들인데 효과는 아주 좋았다. 독학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이제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다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 막 모두 그러셔서 답이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되게 나중에 모의고사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접해보기 어려운 문제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덕분에 아이들의